구독자를 위한 방송. 이제 또 하나 있던데 이분이 뭐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 뭐 그런 것도 물어볼 것 같은데. 아 근데 머리 아무것도 안 말라 이게 개퍼 올렸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생각보다 젊으시네. 아 그래요? 바꿔드릴게요. 저 안 받으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주면 안 돼. 이거 화면에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주시고 네, 이 상태로 해갖고 이 상태로 줘.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 그래요? 몇 살이세요? 용띠예요. 50, 이제 5세요. 이름은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나 성은 알아야 되는데? 성만 얘기하면 돼요. 저요? 아니, 아빠 거 볼 거라면서요? 네네. 아빠 성이 어떻게 돼요? 성씨만. 이. 이씨. 생일이요. 14년 6월 24일 음력이에요? 네. 삼재 아닌 삼재를 겪고 있다. 삼재가 아니야, 용띠는. 근데 삼재가 아닌데 삼재처럼 겪고 있다 그래요. 머리가 굉장히 영특하고 어? 재주가 많고 수단이 많으신 양반이야. 그런데 내 뜻을 펼치지를 못하신다. 살아온 고력고력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너무도 잔연하시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없어서 어?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남들은 요만큼 노력하면 요만큼을 얻잖아요. 네, 이 양반은 요만큼을 노력을 해도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상하게. 그런 수전을 겪고 계세요, 지금. 원래는 이 사주는 나라에 녹을 먹으라는 사주인데, 근데 그렇게 못됐다 그래. 그래서 금전으로는 그렇게 환란을 많이 겪고 내가 남한테 입을 거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야. 아니지만 본인은 굉장히 명예롭게 살고 싶고 영예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 사람이란 얘기예요. 울어? 아니요. 법 없어도 살 양반이야. 그런데 울어요? 아니 울고 그런데 왜 이렇게 동서남북 딱 맡겼다 중앙까지. 응? 엄마 몇 살이세요? 나이만? 저는 월수일째. 본인? 이제 50이야. 네. 50? 50 하나네. 아이고 엄마가 아빠 많이 생각하네. 응? 그러니까 원래 마음이 아프다. 원래는 이 정도 살면 진짜 볼 꼴 안 볼 꼴 다 봐서 의리로 산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부부들은 본인들은 그렇지 않으시다. 서로한테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애틋하시다. 서방님이 와이프 마음 고생하는 것도 알고 본인도 신랑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가정적으로 풍파를 겪는 형국이다. 응? 원래 작년, 재작년, 작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풍파를 한 번은 겪었어야 된다.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생각하는 것 많아야,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노력을 해야 하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득을 얻지를 못했다. 본인 무당집 좀 다녀봤네. 예? 조금 다녔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몰라 나 뒷생각 안 하고 얘기할게요. 응? 지금 뭐가 굉장히 잘못돼 있어. 본인네 집에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단추가 잘못 껴졌다고 그래. 우리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예? 그래요? 한 번에 그러니까 본인이 얽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얽혀 있는 게 아니라 영들이 얽혀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거는 조상에서 암 돕는다는 얘기야. 본인들 수는 괜찮은데 쉽게 말하자면 난동이 됐어.
나, 그러니까 신랑 집이 조상님이 됐든 본인이 됐든 난동이 된 형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 마음을 안정을 못해야 되는 형국이고, 우리 기준님이 돈이 없어서 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얻고 마음이 힘들어야 된다, 답답해야 된다. 뭔지 모르겠지만 구름 위를 밟고 다니는 형국이시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올해 운년에 운이 들었어요. 무슨 년에 운이 들었고, 본인 엄마 운도 괜찮아 올해는. 근데 운이 그러니까 상승되는 운이 쉽게 말하자면 뒤집어졌다 그래요. 엎어졌단 얘기야 그거는. 응? 뭘 잘못 건드렸나 봐. 응?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어? 그러니까 뭐 찌떡찌떡 무당집 다니시다 보면, 뭐 무속인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하셨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지금 잘못돼가고 있다. 단추가 지금 얼른, 이거 단추 지금 한 3개 정도 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단추 얼른 풀어서 다시 껴야 된다. 본인들 두 부부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지혜롭게 잘 넘겨야 되겠죠? 근데 혹시 뭐 이런 말 해도 돼? 네, 상관없어요. 응? 아무 네. 말이나 해도 상관없어? 네, 어차피 저분 안 나오니까. 네. 아니 근데 내가 욕먹을까봐. 아, 아니 하셔도 상관없어요. 조상 건드렸어요? 본인? 아니요. 조상을 안 건드렸어요? 그러면 예? 저희 시아버님 고향이 이북이세요. 네. 그래서 시댁 쪽으로는 모르겠고 친정 쪽은 건드린 적이 없거든요. 묘를 건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응? 내 말은 조상들을 불러다가 놓고, 응? 뭐를 했냐는 얘기예요. 한 올해 5년 안에, 그러니까 정유년에. 네. 며칠 전에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나 이거 점 안 보면 안 돼? 예? 네? 이게 점 안 보면 안 돼? 왜냐면 며칠 전에 얘 뭘 하셨대잖아. 예. 네. 응? 뭘 하셨대는데 이거 내가 점이 지금 나갔잖아. 근데 이거 내가 얘기를 하면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얘기 좀 해줘. 그 잘못됐어.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구슬한지는 사실은 몰라요 우리는. 근데 모르는데 그냥 조상이 난동이 된 게 보여. 이거는 두 가지예요. 원래 그렇던지 아니면 구슬해서 건드려놨는데 쉽게 말해서 똑바로 정리정돈을 안 했던지.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뭐를 해도 했겠죠? 그죠? 안 됐을 거야. 왜? 난동이 났기 때문에. 모르겠어. 내가 하는 말이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도 점을 보는 거니까 일단 얘기할 거는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번에 부상계 잘못된 거예요? 그냥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모른다니까. 잘못됐어요. 부르지 않아야 될 걸 불렀고 너무 일을 크게 벌렸다. 가만히 있는 조상들을 왜 들썩여가지고 될 것도 안 되게 만드냐 이래. 응? 정리정돈 빨리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의 욕심이야. 그냥 놔뒀어도 무술년에는, 응? 그렇게를 안 했어도 무술년 해운년에는 본인하고 아빠하고 원하는 뭔가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치성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거였어. 근데 그거를 될 거였기 때문에 어떤 무속인지는 난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시켰을 거야. 될 거기 때문에. 근데 되지를 않았어. 그건 뭐냐면 그냥 놔뒀어야, 그러니까 그냥 빌어만 줬거나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인간 욕심이 앞선 거야. 어?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냥 본인 목숨하고 떼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 지금 그거는 뒤로 제껴주고 앞으로가 문제예요. 응? 앞으로 또 올해 기회가 또 들었어요. 근데 이게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돼? 계속 어긋난단 말이야. 그죠? 그니까 그걸 빨리 풀고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 일찌감치 점 잘 보셨네. 직성이 있으니까 답답해서 이제 했겠지만, 응? 그러면요. 네. 그
그걸 대체하면 네. 할수 있어요? 뭘요? 아니 일을 다시 해서 조상을 달래주면요. 네네. 내년 이때쯤에 승진이 있거든요. 승진 문제예요? 네네. 가만 승진이 된다고 해갖고 구슬했는데 승진이 안 된 거야? 네.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네. 아 이거 계속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안내 보내면 안 돼? 그냥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네, 승진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나도 일 깨먹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일 딴 데 가서 하셔도 난 상관없어요. 응?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다짐, 그러니까 무당도 그래요. 죽을 걸 살려놓지는 못해요. 굿이라는 건 죽을 걸 살려놓는 게 아니라 다리가 부러질 일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까지고만 넘어가게 하는 게 굿이지 기생팔자를 뭐 법관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게 굿이 아니거든. 어? 술집 잡부 갔다가 그냥 사대문에서 큰 기생이 되게 만드는 거 그게 굿이에요. 어? 근데 승진은 원래 될 거였어. 말하자면 근데 본인이 선택을 잘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냥 돈 버렸다고 생각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으세요. 그건 어떻게? 일을 또 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거 네. 집단에서 했는데 네? 저희 아저씨가 올해는 충이 들어서 네. 내년에 승진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던데 괜찮을까요? 뭐가 충이 들어? 하면 될까요? 뭐가 충이 들어? 용띠가 충이 들어서 네? 자꾸 깨져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용띠가 네. 충이 들어서요. 네. 내년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다. 우리 할머니는 된대. 나는 뭐 내가 뱉은 말은 지금 나 내 할머니 할머니만 믿고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할머니 된대요. 충이 들고 원진이 들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 원진 상충 들었을 때 다 죽어야 돼.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내년 정확히 1월 달에 승진이 다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이라는 게 지금 1월 달이잖아. 내년 1월이면은 음력으로는 무술년인 거잖아요. 그죠? 그쵸. 왜냐면 음력으로 12월 정도 되니까 돼. 되는데 이거는 구수루가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성으로 빌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제자리로 예를 들어서 되돌려 놓는 일을 했어. 예를 들어 해고 나서도 그게 끝이 아니라 내년 1월에 승진이라며 초안박스에 돈 5만원 밖에 안 해요. 어? 비싼 거 10만원. 그러면 그 일한 법당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그때까지 책임을 지고 빌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솔직히 구슬하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뤄야 되잖아. 그걸 안 되면은 사기잖아. 된다고 그랬고 안 된 건 사기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은 내년에 힘들어요. 우리 무속인들이 하는 얘긴 네. 그러면 저희 아저씨가 지금 경찰 청에 있어요. 네네. 청에 네. 거기에 있는 게 나을까요? 나오는 게 나을까요? 거기 있는 게 나아요. 제가 아까 그래서 나란 녹 먹어야 된다고? 거기 있는 게 나아요.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요. 한 번에 빛 좀 발하라고 그랬어요. 응? 엄마가 지혜롭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 서방님은 법 없어도 살아, 말 그대로. 알아요. 법 없어도 알아요. 사는 양반이에요. 근데 옛날부터 이 집에 이제 좀 빌던 줄이 많이 내려오긴 해요. 저희 친정덕은 크리스탄이고 네. 저희 시댁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제가 저희 굉장히 착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남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도 못하거든요. 예, 네. 이번에 보니까 최선을 다했고 최종까지 올라갔는데 안 돼서 너무 마음 아파해서 답답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하기 싫다.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진짜 안타깝긴 했다. 그냥 놔뒀어도 될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너무 나한테 제가 왜 했냐면요. 1년초를 항상 키거든요. 네. 했는데 그분이 너무 이번에 일을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 그랬거든요.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 마음이 이제 너무 급해서 저는 후하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연은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 일단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신 거니까 그분도 나쁘라고 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원한 그게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안 맞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할때도 어떤 반응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한테 느낌이 애들 했는데 그때는 제가 몸으로 막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고 나서도 좀 맞았. 근데 이제 계속 가라는 것만 너무 많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끝나고 나서 계속 그렇게 하셔서 제가 상관없고 이것저것 다 그랬었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시겠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빚은 있다고 하니까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년이에요? 내년에 2019년이 확실히 풀면 되나요? 어떻게요? 아니 그 조상들을 풀어주시면요 네. 2019년 꼭 되냐고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2019년 음력으로는 18년이란 말이죠. 돼요. 돼요? 거기가 어디에요? 여기요? 여기 평택인데요. 경기도 평택이에요. 멀죠. 어디세요? 지역이? 여긴 광주예요. 근데 네.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오셔가지고 했거든요. 경기도에서 내려오셔서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용근님한테 따로 연락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주세요. 아 그대로 줘요. 그대로 이렇게? 네. 여보세요? 네. 좀 팔려요. 뭐가 좀 팔려요. 나도 미치겠다. 저는 1번 봐드렸어요. 예? 네? 저는 1번 봐드렸어요. 아무튼 더 풀어야 되겠네요. 잘 될 거예요.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선생님 전화번호 받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나 이거 매장되는 거 아니야, 나? 아니, 아무튼. 야, 잠깐만, 잠깐. 아니, 안 끝나. 아, 나 매장되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가 이것 말고. 끝. 됐어. 끝.